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영님, 과연 한터 차트 50만을 넘어서 골든패를 수상할 수 있을까요? 자, 어제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영웅은 3일에는 한터 차트 22,526장을 기록하며 한터 차트 기준 50만 장을 넘어서며 골든패를 수상할 예정입니다. 2일에는 한터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일에만 11만 216장이 판매가 되며 지난 30일 앨범 판매 전체 1위를 차지하며 29만 2,996장이 판매가 됐습니다. 또 1일도 전체 앨범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8만 289장을 판매했습니다. 3일까지 누적 판매량으로는 전체 1위를 차지하며 5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 첫날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 29만 2,996장, 2일차 8만 289장, 3일차 11만 216장, 4일차 185장, 5일차 2만 2,526장, 전체 50만 6,212장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앨범 발매, 우리 황용님 콘서트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50만이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 영영 가수님이 팬분들을 위해서 꼭 부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마지막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이제 제가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제 함께해요. 제 첫 미니 앨범인데 아시죠? 팬송입니다. 그동안 이제 팬카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편지와 영상들 때참 엄청 많이 보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꼭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고, 그리고 어제 좀 발매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 외우셨어요? 진짜요? 나는 확신합니다. 어? 여기 계시는 파라다이스 분들 한 분도 안 빼고 다 따라 부르실 겁니다. 그쵸? 맞죠? 자, 우리 영웅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해보고 싶었던, 꿈꿨던,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 못하는 그 동안에 머릿속으로 그렸던 장면, 떼창했던 그 장면을 꼭 꿈꾸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떼창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황영웅 가수님의 신곡 똑같이네 내가 함께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근데 저 다시 볼래는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오늘도 끝나고 가는데 연습해야 돼요. 근데 저 다시 볼래는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오늘도 끝나고 가는데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잘 들려드리는데, 연습을 하시니까. 굳이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또 감사드리는 말씀밖에 못 들어서. 제가 공연 관계자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요, 황용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기는 또 황용님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안 전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력한 날짜는 12월 24일날 또는 23일 그리고 25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웅 12월 콘서트 진행합니다. 2023 황용웅 연말 콘서트 진행. 지난 28일 가을 그리움 앨범을 발매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황용이 오는 12월에 2023 연말 콘서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황용웅의 공식 팬카페 정모에서 공식 포토땀에 앞서 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를 못 마련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오는 12월에는 팬들이 안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황영웅님과 사회자가 함께해요 곡 소개를 하고 함께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안해서 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울산 종모에서 팬 콘서트를 하겠다는 부분은 녹화를 하지 못했지만서도 포토타임 위에 다시 만나겠다라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시
볼라를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오늘도 끝나고 가는데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잘 들려드리겠는데, 연습을 하십니까? 네. 대신,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또 감사드리는 말씀밖에 못 들어서, 네. 근데 저 다시 볼라를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오늘도 끝나고 가는데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요 속에 함께 함께해요를 열창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떼창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콘서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콘서트 얘기는 전체는 담지 못했고요. 자, 우리 황희용님이 광주 정모에서 함께해요에 대한 곡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함께해요를 불렀는데요. 함께해요 딱 한 소절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처럼 그 한 소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음이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 형용 가수님이 팬분들을 위해서 꼭 부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마지막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이제 제가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제 함께해요. 제 첫 미니 앨범인데 아시죠? 팬송입니다. 그동안 이제 팬카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편지와 영상들 때창 엄청 많이 보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꼭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고, 그리고 어제 좀 발매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 외우셨어요? 진짜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시는 파라다이스 분들 한 분도 안 빼고 다 따라 부르실 겁니다. 그쵸? 맞죠? 자, 우리 영웅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해보고 싶었던, 꿈꿨던,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 못하는 그 동안에 머릿속으로 그렸던 장면, 떼창했던 그 장면을 꼭 꿈꾸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떼창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황희용 가수님의 신곡 똑같이네 내가 함께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그러면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진은 공연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황용의 2023 연말 콘서트는 오는 12월 24일 모초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오는 12월 24일이 가장 유력하고 24일도 가능성이 있다. 장소는 소속사나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종모를 체크해서 19일 서울과 인천 합동 종모가 진행되었으며 대전과 충청도, 강원도 종모는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은 지난 10월 24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1일 수요일에는 울산의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마지막 종모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간에 우리 광주와 전라, 제주도 종모도 진행이 됐습니다.